네, 이번 영상에서는 패브릭 허리띠 제작하고 실루엣을 연출하는 원피스의 실루엣을 연출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동봉한 녹색 꽃무늬 원단을 가로로 반을 접으세요. 반으로 접으셔서 폭 3.5cm 정도 되는 그런 패브릭 허리띠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3.5cm. 네. 그래서 일단 3.5cm 기준으로 자를 대고 폭을 정해서 선을 그어 봅니다. 세로 길이, 세로 폭 3.5cm 표시 재단펜으로 하시고요. 네. 양쪽을 해서 이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쪽도 역시 3.5cm 하시고 양쪽 점을 선을 이어주세요. 긴 자를 이용해서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일정한 폭을 유지하도록 그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재단펜을 이용하셔서 그어주세요. 저는 열펜으로 지금 긋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양 끝을 비스듬하게 사선을 넣을 거거든요. 사선을 넣을 건데 정사각형의 대각선처럼 가로에도 3.5cm, 3.5cm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대각선을 그어주세요. 네, 대각선 그어주시고 한쪽 끝도 대각선을 그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같은 3.5cm, 3.5cm 꼭지점을 이어주신 거예요. 꼭 반드시 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닌데 그냥 이를테면 그렇다, 그 정도의 비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 대각선도 이렇게 그어줬죠. 근데 끝부분 시접 조금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느질을, 촘촘한 바느질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셔서 끝부분 대각선을 창구멍으로 남겨주세요. 네, 끝부분 대각선을 창구멍으로 남겨주시고 촘촘한 홈질로 우리가 꿰매도록 하고, 모두 다 꿰매진 다음에 시접 0.5에서 0.7cm 정도 남기고 나서 저렇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저 창구멍을 통해서 이제 그 시접을 다 자른 후에 뒤집어 주세요. 여기가 창구멍이니까 이 창구멍을 통해서 막대나 뭐 겸좌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서 겉면이 겉으로 나오도록 네, 뒤집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겸좌를 사용했어요. 네, 겸좌를 사용하고, 겸좌가 없으신 분은 막대기를 이용하시거나 핀셋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겉면이 겉으로 나오도록 살살살살 뒤집어서, 네, 긴 패턴을 겉으로 겉면이 나오도록 뒤집어 주셨어요. 그리고 시접의 가장자리가 모양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잘 저렇게 매만져 주십니다. 저러고 나서 이제 저는 다려줘요. 여러분들도 바느질 과정 한번 할 때마다 가급적 다려주시면 옷이건 뭐건 각이 딱 잡히면서 깔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창구멍 부분, 시접 부분을 깔끔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대로 완성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접어주세요. 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느냐고, 이게 또 누가 보면은 잘하던 것도 헤매고 그러는데 약간 이때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예, 원래 저 잘해요. 잘하는데 괜히 화면 앞에서 긴장을 한 모양이에요. 네, 저렇게 모양을 잘 잡아준 다음에 공구르기나 감침질로, 가급적 공구르기로 하세요. 네, 밑에 단, 위에 단, 리을자, 이렇게 연속된 리을자 모양으로 바늘땀을 촘촘하게 우리가 위에 단 한번 떠주시고, 위에 단 한번 떠주시고, 밑에 단 하나 떠주시면 이런 식으로 공구르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밑에 단 했으니까 위에 단도 한번 떠주시고, 실을 당겨주시고, 또 밑에 단을 또 한 번 떠주시고. 네.
공구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을 당기지 않는 상황의 모습에서 지금 바느질을 한번 다시 하고 있거든요. 떠주기만 하고 실을 당겨주지 않고 있어요. 밑에 단, 위에 단 수직으로 실의 위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구르기를. 지금 실 당기지 않는 상황이라서 실담이 보이시잖아요. 실담이 보이는데 이 실의 담이 보면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비스듬하지 않죠. 수직으로. 예, 비스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직으로 바늘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서 연결이 되어져. 근데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바늘담이 탁 숨어들면서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구르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구르기를 이렇게 해서 창구멍을 완벽하게 다 끝까지 막은 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계속 이렇게 실이 패턴 끝부분에 걸려서 빼고 있어요.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매듭을 짓고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매듭 하나 둘 셋, 실을 당긴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한땀 떠서 실땀을 안으로 숨기고 나서 잘라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서 자르시지 마시고,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바짝 실을 잘라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패브릭 허리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미로 잘 모양을 다려주시면, 쫙 이렇게 다려주시면 이런 모양의 패브릭 허리띠가 되는 거죠. 네, 제법 3.5cm 폭인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에는 좀 구깃구깃한 모습을 왜 보여드리냐면, 허리에 두를 때 약간 좀 이렇게 구깃구깃한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허리에 둘러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잡게 하려고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저렇게 졸은 상태에서 다 그대로 건조를 시키려고 물을 뿌려놔서 주름을 잡았고, 이 치마도 저희가 완성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커리큘럼에서 완성사진 보시면 자잘하게 주름이 막 잡혀 있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다 뿌린 적신 상태에서 빨래 짜듯이 꼭 짜세요. 예, 그냥 꼭 짜서 탈탈 털어준데 절대 상의는 짜면 안 됩니다. 상의까지 구길 필요 없어요. 치마만 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탈 털어서 바닥에다가 젖은 상태의 치마를 눕혀서 자잘한 주름이 나오도록 손으로 잘 매만지세요. 그럼 다음에 그대로 건조를 하면 빳빳하게 모양이 잡힙니다. 상의는 그대로 두시고 치마만 물을 뿌려서 저렇게 바짝 뭐 이거 물을 푹 적셨거든요. 그래서 꾹 짜면 지금 물기가 막 나오죠. 물이 뚝뚝 떨어지죠. 예, 네, 저런 상태 물방울. 네, 그래서 탈탈 털어주신 다음에 이 치마의 모양 상의는 그대로 두시고 치마의 모양이 잘 주름이 약간 이렇게 빈티지 느낌 나고 구깃구깃하고 만든 지 한 10년 된 느낌 나게끔 이렇게 감성 돋는 옷처럼 모양을 잘 잡아서 바닥에다 평평하게 잘 주름의 자리가 잡혀서 그대로 건조가 되도록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네, 옆에 가운데 저기 구겨놓은 패브릭 허리띠까지 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민소매 드레스를 만들면서 치마가 뭐 시접이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스냅단추 다는 법 다 한번 우리가 해봤어요. 정말 이번 챕터에서 많은 걸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앞치마 드레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